레드와인의 10가지 효능. 레드와인의 10가지 효능.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레드와인은 적당량만 마시면 심혈관 건강에 좋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우울증에도 좋다. 레드와인은 수세기 동안 전세계 문화의 일부로 여겨져 온 술의 한 종류이다. 축하 자리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할 때 마시기도 한다. 특히나 유럽에서 그렇다. 레드와인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영양분도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셔서는 안 된다. 와인을 마시면 건강한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 있다. 와인의 주요 활성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은 반경의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노화나 다른 부정적인 문제가 생길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신체 주요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있어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레드와인을 적당히 마시는 것의 이점을 10가지 소개한다. 1. 비만을 예방해준다. 레드와인의 항산화 성분은 새로운 지방세포 형성을 방해하는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능력이 있다. 또 해독 효과도 있어 비만이 될 위험을 낮춰주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된다. 2. 입안의 박테리아를 제거해준다. 하루에 작은 잔으로 레드와인을 한 잔 마시는 것은 치아와 잇몸 문제를 예방하는 열쇠이다. 항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박테리아가 자라지 못하게 해준다. 충치와 지연염으로 인해 생기는 연쇄상구균도 여기 포함된다. 입냄새를 없애고 감염으로 인한 다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3.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과 다른 항산화 성분은 뇌에도 좋다. 신체 염증 과정을 조절해주고 동맥 경화에 걸릴 위험도 낮춰준다. 이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하루에 작은 잔으로 레드와인을 한 잔 마시면 치매에 걸릴 위험과 조기에 세포가 파괴되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와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태양의 차외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이 항산화 성분은 햇볕에 화상을 입거나 피부가 손상되는 위험을 낮춰준다. 5. 우울증을 예방해준다. 일주일에 레드와인을 3잔에서 4잔 마시면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생성이 촉진된다. 엔돌핀과 세로토닌은 건강, 행복과 관련된 호르몬이다. 항산화 성분은 코르티솔 분비를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처할 수 있다. 6. 조기노화를 예방해준다. 와인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세포 조기노화로 인해 장기가 악화되는 것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성분은 활성산소의 작용을 최소화하고 염증성 질환에 걸릴 위험도 낮춰준다. 7. 호흡기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킨다. 레드와인의 활성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은 반경의 먼지와 독소,
환경오염물로부터 호흡기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항염증, 해독능력은 세포의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위험을 낮춰주고 충혈을 완화시켜준다. 즉, 와인을 조금 마시면 폐에 악성 종양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8. 심장에도 좋다. 여성들은 하루에 와인 한 잔, 남성들은 와인 두 잔을 마시는 것은 나쁜 콜레스테롤, 고혈압과 관련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된다. 항산화 성분은 지질산화를 감소시켜주고 탄력을 유지시켜준다. 혈액순환에도 좋다. 9. 피로감을 없애준다. 피곤할 때 와인을 마시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장점도 있다. 잘 안 믿기겠지만 와인의 영양분은 세포 활동을 향상시켜준다. 또 정신적, 신체적인 활력을 선사한다. 10. 요로 감염을 조절해준다. 레드와인은 요로관의 박테리아 성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된 다이뇨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광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노폐물과 미생물을 제거도 촉진시켜주는 수렴 효과도 있다. 레드와인이 이렇게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적당량의 레드와인을 매일 즐겨 마셔도 좋을 듯하다.